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지난 방송 1부에서 화분 언박싱을 했잖아요. 제가 쓸 화분 언박싱. 그 외에 두 번째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쓸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우리 밴드에서 주문받은 그런 화분들인데요. 한번 여러분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우리 밴드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택배도 가능하니까요. 택배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다른 예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택배가 가능하니까요. 다육이랑 분이랑 밴드로 놀러 오셔갖고요. 다육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분을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꺼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몽땅 다 꺼내놓고 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꺼내고 보니까 요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쭉 보겠습니다. 쭉 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부터. 네, 이것도 이제 약간 소본 비슷한 건데, 여기 겉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로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어요. 약간 청동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가격은 요거 8,000원이에요. 네,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크기가 상당히 커요. 여기 위에 넓이도 넓고, 네, 이렇게 해서 무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렇게 무늬가 가까이서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요거는 이제 5,000원짜리인데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무늬가. 네. 파스텔 톤 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 요것도 꽤나 크거든요. 5,000원 치고는. 네, 예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도 약간 파스텔 톤인데 이것도 가성비 대비 굉장히 커요. 8,000원인데 엄청 큽니다. 크기가 엄청 커요. 8,0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네, 두 개, 세 개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네 개는 거의 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조금씩 달라요. 네. 요거는 하나에 7,000원씩 줬습니다. 약간,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모양이 좀 특이하고 예뻐요. 釉약을 좀 특이하게 잘 바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가 네모난 모양이고요. 예. 뒤에는 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이것도 釉약을 좀 특이하게 발라가지고 釉약 처리한 것이 색감이 다르면서 좀 특이한 그런 색을 띄우네요. 네, 반짝반짝거려요. 釉약을 발라가지고. 네. 그리고 뒤에는 요거는 이제 하나에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밑에 이렇게 이제 다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요것도 가벼우면서 이것도 은근히 다육이를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렇게 겉에 위에가 이렇게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파랑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것도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5,000원짜리인데 예쁘죠? 이것도 예쁩니다. 6,000원인가 그런 것 같네요. 네, 또 특이하고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주문받은 아이들을 좀 데려와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선을 보여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다육이 밴드에 놀러 오셔가지고요. 제가 1부에서 보여드린 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이제 주문받아서 택배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화분들 보시고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밴드로 오셔가지고 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격하고 다 화분 주문방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서 놀러 오셔서 분도 보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건강 또 조심조심 하시고요. 또 마스크 끼기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